안녕하십니까. 2020년 아시아 스틸 포럼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구조물 기술 변화와 전망에 발표할 이경구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최근 연구를 통해 발전되고 현장에 적용된 강구조물의 기술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향후 강구조물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강구조보다 콘크리트 구조를 일반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축물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하여 실제 피해가 적은 강구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좌측 아래 지진 피해 분석 그림을 보면 지진으로 붕괴된 구조물의 대다수가 조적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을 알 수 있고 강구조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강구조물의 장점은 기둥이 매우 적은 쾌적한 공간, 기둥이 없는 대공간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제성과 구조 기술사들의 익숙함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인구 감소와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해 인력 의존의 현장 중심 건설 산업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구조와 같은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및 설치의 시공 현장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재해, 지진이나 홍수 같은 다양한 재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은 항상 가장 중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공 현장의 인력 최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내 공간의 활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두 질문에 대해 강구조물 기술 일부를 소개하면서 해답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장 제작이 가능한 강구조물을 구조적으로 모듈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모듈러 건축물의 경우 인력 의존의 현장 중심에서 공장 중심의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한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모듈러 건축물은 블록 형태의 유니트 구조체의 창호와 외벽체, 전기 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시스템입니다. 또한 공장 제작 모듈화를 통해 시공 속도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모듈러 구조로 지어진 평창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대비 3개월의 공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공장 제작 구조 모듈화의 다른 사례로 강판 전단백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존 고층 건물의 코어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이 일반적인데 이를 강판 전단벽으로 대체한 경우입니다. 강판 전단벽은 전단벽 두께를 크게 감소하여 실내 공간의 사용성을 증가한 매우 컴팩트한 구조 시스템이므로 이 얇은 강판을 통해서 구조물의 무게를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진 하중도 감소하고 기초까지 감소하는 아주 향상된 구조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장 제작 후 현장 설치를 통해 빠른 시공과 시공 현장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아래 사진은 강판 전단벽 모듈의 공장 제작, 현장 양중, 그리고 현장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강판 전단벽을 적용한 대표적인 건물로 LA 라이브 호텔 앤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까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약 900m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을 10mm 미만의
강판 전단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간 효용성을 크게 증대하였고 약 700만에서 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과 3에서 4개월가량의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강구조 시스템이 아닌 기존의 구조 시스템의 기술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튜블러 섹션인 강강 기둥을 강구조물에 적용하면 H형강 기둥에 비해 기둥 단면이 굉장히 감소가 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실내 사용 공간을 향상시키고 지진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강강 기둥과 볼을 접합함에 있어서 현장 용접이 많은데 이는 위험하기도 하고 인력 감소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볼트 접합부에 대한 요구가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로 제가 강제와 콘크리트와 같은 서로 다른 이종 재료를 구조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합성 구조라고 합니다. 이 그림과 같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강제의 장점과 콘크리트의 장점을 활용한 합성 구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형상의 합성 기둥과 합성 보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고층, 대공간 건축물을 비롯해 수많은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조 합성화를 통해 보호 기둥 단면을 감소하고 이를 통해 공간 활용 및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물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도 합성 구조 기술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림처럼 아래층의 넓은 공간을 위해서 중간에 전위보호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에서 30층 건축물에 이 철근 콘크리트 전위보호로 적용할 경우 이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단면은 높이가 한 2.6m, 폭은 1.2m가 필요하고 그 안에 촘촘하게 수많은 철근을 배근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것을 합성 전위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폭을 0.4m, 40cm로 감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2.6m 높이보의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를 공장 제작이 가능한 이 합성 구조로서 해결하고 실내 공간을 넓힌 사례입니다. 물론 항상 새로운 기술적 시도에는 이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안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합성 구조의 성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성능 강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흙막이 벽에 고강도 고성능 강제를 활용한 합성 기둥을 적용한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구조 성능, 경제성, 제작성을 향상시키고 더구나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형 건설사, 철강사와 중소기업이 기술 협력을 통해 시장을 창출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강 회사에서 우수한 강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를 모듈화 구조 및 합성 기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듈화, 합성화를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진 설계로 건축물에 특수 전단벽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벽체가 요구되는 경우나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같이 매우 중요한 구조물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널리 적용되는데 이 좌측 그림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철근이 빽빽하게 배치됩니다. 이러한 철근 배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또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철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얇은 강판으로 대체하고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런 강판 콘크리트 구조가 개발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선 수행되어 왔고 현재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인력 감소에 대한 대응과 공사기간 단축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런 강판
강판 콘크리트 구조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테러에 의한 항공기 충돌 등 극한 하중에 대한 안전성도 우수합니다. 이 좌측 사진은 발사체를 이 강판 콘크리트 벽체에 충돌한 실험 장면으로 우측 위에는 강판 콘크리트 벽체의 충돌 결과와 아래측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충돌한 실험 장면입니다. 우측 위아래 사진은 각 벽체 후면의 파괴 정도를 보여줍니다.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자력 발전 구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강판 콘크리트 구조 기술은 현재 일반 고층 건물의 코어 벽체에도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강판 콘크리트 벽체를 코어 벽체에 적용한 매우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 사례로 미국 시애틀의 레이나 스퀘어 타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좌측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철근 콘크리트 코어 벽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후에 주변의 강구조 골조 공사가 함께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듈화된 강판 콘크리트 벽체를 통해 코어와 주변 강구조 골조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을 수개월 단축시켰고 코어 벽체 두께 감소를 통해 실내 공간 활용성도 증대한 사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매우 우수한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대면 접촉 기피 현상은 노동 집약적 공사 현장의 문화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사람들이 오랜 시간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효율성,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구조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 제작, 구조 모듈화 기술, 고성능 강제 개발, 타 재료와의 구조적 합성 기술 등 개발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